뿌리 관리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3년생 때 또 착과를 많이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과실 너무 오래 자란다든지 하게 되면 내년에 더 또 힘들겠죠. 우리가 지금 가온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눈을 틔우는 거거든요. 뿌리를 같이 뻗치면서 눈을 동시에 튀어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셔야 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샤인 농장인데. 네. 물어보시는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불쑥. 네. 이 포도나무에서 피가 나요.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왜 이렇게 물 올라올 시기잖아요, 지금이. 네. 근데 나무에서 맑은색 그런 물이 맺히는 게 아니고 피 색깔이 나와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물이 흐른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물이 흐른다는 거는 이제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서 전달해 주는 과정 이후에 여기 절단된 부위에 물이 흐르는 작용을 일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뿌리가 내려서 물을 먹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주근들, 이 잔뿌리, 실뿌리가 아니고 주근들이 물이 빨아들어서 이 압력 때문에 물이 끌어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뿌리가 완성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해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온하우스인데 가온하우스다 보니까 조금 일찍 애들을 잠을 깨우려고 하다 보니 온도를 이제 가두고 물을 강하게 이제 펌프질을 해서 뿌리에 이제 물이 빨려 이제 들어가서 이 압력으로 물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삼투압 같은 건가요? 삼투압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존에 뿌리 세포에 물이 들어가서 세포벽이 부풀어 올랐다가 이 누른 압력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이제 그 형태로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 나무는 올해 이제 3년생 나무예요. 3년생 나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뿌리가 왕성하게 이제 뻗어지진 않은 상태고 그래서 물을 충분히 지금 끌어 올라오면 약간 뭐 연노란색 정도 맑은 물보다는 약간 그래도 수액이라는 거 양분을 갖고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농도가 조금 있으면 좋아요. 농도가 있으면 좋은데 물이 많이 못 올라온 상태에서 수액 농도는 높고 하니까 삐져나올 때 굉장히 진한 색을 갖고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인 나무들은 안 그렇고 지금 철분량이 많은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수액이 나오면서 이제 산화 반응을 통해서 붉은 빛깔이 갑자기 확 뛰면서 이제 굳어지게 되겠죠. 쉽게 우리가 뭐 송진이라든지 뭐 수지 같은 걸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랑 접촉하면서 색이 변하는 거네요. 그렇죠. 접촉하면서 굳어지는데 이거는 농도가 워낙 높은 농도로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붉은색보다는 약간 진갈색을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흘리는 형태로 이렇게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조기 가온이고 휴면을 좀 많이 못한 상태에서 이제 물도 올라오고 수액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올해 눈들이 지금 볼록볼록 올라오는데 이제 싹이 트면서 이제 컨트롤을 또 해주는 게 이 가온하우스의 가장 큰 숙제니까 이걸 잘 풀어나가야겠죠. 그럼 나무에 뭐 이렇게 좀 해가 되거나 좀 영양 상태 좋지 않은 점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해라기보다는 올해 이제 또 1년을 지내면서 뿌리 관리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예요. 3년생 때 또 착과를 많이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과실을 너무 오래 자란다든지 하게 되면 내년에 더 또 힘들겠죠. 지금 약간의 지친 내색은 좀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물을 조금 더 흘러주면 좋은데 아직 뭐 거의 살짝만 지금 올라온 상태고 조금 더 지켜봐야죠. 지금 물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절단 부위에 네. 지금 하얀 이제 곰팡이균이 폈는데 곰팡이균이 살짝 폈는데 여기가 이제 양분도 있고 습도도 높고 이제 수분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곰팡이균들이 피겠죠. 이렇게 하얗게 폈네요. 네. 근데 이 균이 실제적으로 뭐 눈에 뭐 감염되고 흘러내려서 닿으면 좋지 않겠지만 닿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크게 지장을 주는 균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라 들어가겠죠. 치료가 될 테고, 마르고 이제 여기가 단단해지면 이제 수액이 올라와서 눈까지 정확하게 이제 양분을 전달해 주니까 여기 있는 가진 양분을 가지고 눈을 만들어서 싹을 튀어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가온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눈을 틔우는 거거든요. 뿌리를 같이 뻗치면서 눈을 동시에 튀어 올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셔야 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올라오는 거를 이제 뿌리가 작은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 뭐 생리장애 현상도 워낙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뿌리와 이 상부를 비율을 맞춰가면서 조절해주면서 이제 케어하시는 게 또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럼 아까 저게 뭐 칼슘이 많다고요? 철분이 없다고요? 보통 철분이 많을 경우에 약간 붉은 빛깔이라든지 갈색 빛깔을 좀 많이 띄게 되죠. 그럼 이제 뭐 지금 시기에 뭐 저런 현상과 별개로 어떤 영양 관리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돼요? 잔 뿌리가 지금은 뻗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굉장히 덥죠. 네. 여기 30도 정도 맞춰놓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더운데, 땅은 아직까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단 말이죠. 바깥에서부터 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지온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 지온 체크가 잘 돼야 뿌리가 동시에 뻗어요. 뿌리가 나가면서 같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상온만 너무 고온으로 맞춰놓으셔도, 나중에는 여기는 올라오는데 뿌리가 나중에 형성이 지금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어쨌든 밝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근으로 물은 뿌지만 세근이 뻗어 나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세근을 형성시켜주는 밝은제 같은 걸 좀 자주 해주시면 좋고, 이제 싹이 터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싹이 터서 올라오게 되면 또 물을 자주 주고, 지금 밭에도 양분이 많아요. 보시면 뭐 걸음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풀도 많고 이끼도 끼고 하는 상태잖아요. 그럼 양분을 많이 빨아올리면 또 절간이 엄청 길게 뻗어나거든요. 잎도 엄청 커지고.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 또 안 돼요.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은 지금까지만 최대한 많이 주고, 점진적으로 지금 물을 적게 줘서 생육이 조금 짧고 단단하고 야무지게 올라오게 해주는 게 이제 초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표적인 밝은제 같은 경우 뭐 리엔스 아크도 같은 거 살포를 권장을 드리고, 또 뭐 기비 쪽으로는 비료랑 밝은제 미생물까지 다 들어가 있는 코코리라는 비료, 그리고 미량 원소 비료는 마이크로 뉴트리 같은 경우가 완효성으로 150일 정도 미량 원소를 좀 고르게 펼쳐주는 비료인데, 이런 제품들을 저는 지금 권장을 해드리고요. 뭐 유명한 제품들이라 어느 지역이든 다 있을 수 있고, 저는 영동에서 이제 사업을 하니까 저희 영동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가끔 오셔서 상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저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여기 가온하우스잖아요. 근데 어떤 하우스는 그 지온이랑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시고 엄청 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그 하우스는 뭐 예를 들어서 100리터를 썼는데 다른 분들은 막 300리터를 썼는데 여기보다 오히려 생육이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온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다고 보긴 해요. 어쨌든 상온과 지온이 같이 1도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지금 온도 체크를 해주셔야지, 상온을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시면 진짜, 근데 고수분들은 상온을 올리시더라도 케어를 해주시는 뭐 장치라든지 자재라든지를 활용해서 뿌리가 올라올 때까지 지상부를 스스로 케어를 해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바이러스, 사엽 때 나오는 바이러스는 이 위축병 이런 거라든지 개화기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2차 비대기 때 가서 비대가 되다 멈춘다든지 여러 가지 생리장애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초반에 하실 때 좀 천천히 그리고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